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네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시장이 지금 호재를 두 가지 맞았는데, 그 호재를 갖다가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일본이 사실은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예, 참. 시장 이틀 동안, 3일 동안 조정하면서 상당히, 예, 첫날은 뭐좀 그럴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이틀 동안 조정하면서 지수를 많이 하락했고요. 종목도 많이 좀 하락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당분간은 장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왔죠. 오늘 무디스가 일본의 그러한 그 수출 규제 정책으로 계속해서 가면 일단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등급을 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쌍두마차 하락과 함께 지수가 상당히 많이 20몇 포인트 빠졌나요? 예, 상당히 많이 빠졌죠. 26포인트가 빠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일본의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OLED와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 에칭가스하고 폴리이미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가 뭐죠? 예, 바로 감광액. 이것으로 인해서 예, 문제는 그거가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베 정권에서 아베가 그 뭐죠? 기자 질문에서 답변한 것은 한국이 일단 청구권 협정에서 1965년에 이미 다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백색 국가, 안보 국가에서 제외시켜서 어쨌든 뭐 물질을 판매한 저기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그 백색 국가를 제외시키면서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베 정부는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지금 청와대 게시판도 올라간 것도 그렇고 지금 상당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일본의 지금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 뭐죠? 가장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수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죠.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아프게 만들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 대한민국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무역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것이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반도체가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도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대일본 그 관광객 감소에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의 흑자 이런 문제들이 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대단히 착각을 벌이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타격은 줄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그 소재업체들 그다음에 워닝 모티리얼즈, 후성 이런 기업들 뭐 램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자체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뭔가가 예, 고순도 물질을 만들었을 때 일본은 그때는 이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어리석은 투자 방법을 수출 문제가 심각하게 자기네 경제를 파탄 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유럽,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 한국을 제재를 해서 오히려 자기네 흑자를 갖다가 다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제가 볼 때는 오류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한국에 타격을 주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더큰 손실을 본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역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쓴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흑자가 100억 가까이 되는 흑자를 갖다가 그죠? 80억인가요? 흑자를 갖다가 반납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벌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그 반도체 세 가지 물질을 벌써 5월 달부터 이미 그 불산 수소인가요? 불산화 수소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로 끝나고 아니 이제 그다음에 안보 관련해서 백색 국가를 이제 한국은 백색 국가로 인정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만약 수출 같은데 제한이 없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른 동남아 국가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는 역시 WTO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겠다. 예, 전혀 제재가 없다라는 색으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자기네 흑자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각되고 또 거기다가 수출 품목을 점점 늘려가겠다. 예, 그래서 수출 규제 품목을 이제 백색 국가에서 해제하면서 더 늘려가겠다. 과연, 예, 아베 정부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 흑자국을 역전돼서 무역 적자국으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겠다고 행동하는 것은 아마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일 우리 지수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브레인이라든지 그죠? 이거 보시면 솔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벌써 많이 났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요, 그죠? 동진세미캠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후성이라든지요. 이제는 뭐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후성이라든지.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이 났죠? 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워닉, 그죠? 워닉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소재 공급하는 회사로서, 예, 당연히 수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가 되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냐면 부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철저하게 예, 그죠?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시장이 좀 조정하더라도 여러분의 수익은 큰 손실이 안 없으면서 갈수 있는 힘이 생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간다 그러면 오늘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누구였죠? 예, 지난번에 이미 알려줬듯이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전기차가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그죠? 에코프로라든지 종목들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기차 종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개별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강력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지난번에 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하니까 떨어지니까 대본에 이제 아유 조무관님 떨어뜨려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또 나가죠. 나갔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이마콩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을 기업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매수해야 될지를 자세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갔던 뭐죠? 강하게 나갔던 종목들이 많이 지금 조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세코가 요즘 뭐 계속해서 홈쇼핑에서 그 창문형 에어컨 따서 이것이 이제 저기가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밖에 이 뭐죠? 외부에 노출되는 그 바람개비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만 다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판매량이 많이 늘면서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떤 거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는데요. 참 재밌어요. 품지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신상품에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 설치 방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인기를 끌면서 여름 가전에 선풍기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끌면서 상당히 홈쇼핑에서 빅히트를 쳤나 봐요. 창문형 에어컨이.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 점에 여러분이 또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적자 국가였으니까 흑자 국가로 이제 돌아서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아직 뭐 기관이나 외국인은 전혀 지금 그렇게 매수하는 가담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요. 개인들만 상당히 많이 지금 매수했습니다. 오히려 기관은 상당히 많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단기 급등해 버리니까 외인들은 뭐다 팔아버리고 이제 거의 지분이 없을 정도로 자 이런 것들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 말고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 오늘 급등한 종목은 우리가 사서 대한해운도 그랬지만 가장 이제 오늘 급등 나간 종목이 역시 아참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이 또 코오롱피아 이 필립만들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그죠? 그 만들면서 필름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그 단위 보호 필름인 줄 알고 뜯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 싸서 다시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만들기 위한 것. 일본에서 그것이 필름을 수입해서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엣지 부분 다시 말해서 경층 힌지라고 그러나요? 힌지 부분에 다시 그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고 일본 필름을 계속 쓸 건지 품질이 좋으니까 아니면 그것이 코오롱피아이라든지 그냥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필름을 쓸 건지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OLED 필름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그런 종목들도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면 수익은 커진다. 개별 종목 장세로 보고 잘 대응하시라 이런 얘기를 신신당부해 드리고 싶고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나간다고 급등 종목 매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는 투자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수록 시장이 나빠질수록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뭐죠? 투자의 3원칙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지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다. 자,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서 지금 개별 종목으로 가는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장에도 신고가를 내면서 나가죠. 자, 꾸준히 올라가는 이저 견설주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이 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일원들을 사주면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참 영업이익을 내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213억, 300억, 400억, 600억, 400억이요. 아니, 빚도 없어요. 보면 이 기업엔 진짜 빚도 없습니다. 차입금도 거의 사라질 정도로 없는 기업에다가 계속 자산 가치는 커지는 정말 우량한 기업이고 돈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자, 대구 쪽에서는 뭐 알아주는 건설회사라고 그러는데 서울 쪽에서나 서울 경기 쪽에서는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다. 역시 현금이 지금 뭐 3,300, 현금성 자산이 3,300억을 갖고 있어서 거의 시가총액 현금성 자산이 뭐 50%만 넘어도 굉장한 기업인데 얘는 거의 뭐 지난번에는 뭐 거의 시가가 올라오지 않을 때만 해도 시가총액을 맞먹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받았다가 또 실적이 또 개선되니까 또 나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개별 종목으로 매수할 때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냥 차트만으로 급격히 나간다고 자랑했다가 곤두박질 치고 원래 간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부실 종목 뭐 그죠? 뭐 좋은 사람들이 뭐 대북 수혜주로 뭐 좋은 거 같지만 사실은 돈을 잘못 봅니다. 그죠? 또 성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거 같지만 사실상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니까 대폭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돈을 신원, 예, 신원도 돈을 잘 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신원도 그렇게 옷장 사지만 돈을 잘 보는 기업은 아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그죠? 단기 급등한다고 원위치가고 수년 동안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로, 그죠? 급등 나가서 잘라먹는 거 외에는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런가요? 예. 자, 보시면 올라갔다 수익 냈다가 또 역적자 기업 누적됐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참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은 못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도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원위치로 가지만 꾸준히 좋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은 꾸준히 상승해서 과거부터 엄청난 상승을 해서 큰 수익을 줘서 지금 10년 전에 2019년에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대박 664%를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이고 또 해야 될 투자 원칙으로 가서 큰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단기 급등해가지고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종목으로 여러분이 부자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요. 단기 조정을 견뎌내고 가면 결국 여러분의 기질이 인내심을 강하게 좋은 기업을 조정해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기질을 여러분이 배웠다면 좋은 주식 갖고 들고 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그것만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요. 그것만이 그이 종목이 이렇게 갈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봉을 보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멋있는 수익이 나겠죠. 이것이. 그럼 이런 기업들은 누가 살까요? 역시 개인들은 다 도망가고 개인들만 사고 템플턴의 식구만 사서 들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투자자로 하여금 더 부자 되게 만들고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가는데 꼭 꼭대기 가서 사지요. 꼭대기 가서 사지 말자.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기관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을 계속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반드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제가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수익 나는 종목들을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꾸준히 갖고 가서 부자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엑스원에서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그 템플턴의 투자 전략 방법, 또 신규 회원이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색다라운 아마 그 템플턴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시간이 어쨌든 그 신규 회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한 퀀트 투자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합니다.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지, 그 다음에 단기 만약에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 됐을 때는 매도를 권하는데,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스스로, 요즘에 나간 것이 바로 이런 거죠. BMT. 자, 이렇게 급등이 나갔을 때 우리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강요하고 싶고, 매도를 하도록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죠?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갈때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꽃을 꺾지 않고 큰 수익을 먹는 그런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이끌어가 리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죠? 좋은 방법을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가시면 결국 투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간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개별 종목에 시장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템플턴의 존 템플턴의 얘기를 따라서 시장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무료 방송 관계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정신없이 가네요. 자, 그러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자, 선행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을 보셨죠? 자, 그죠? 예, 반도체 소재들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냉돌이 여러분한테 알림 서비스로 갈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알림 서비스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열심히 열심히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투자에서 부자 되는 그런 투자가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